자봉 이제 내 안 걸 혹시 안 끊기나요? 잠시만요. 됐다. 장소를 옮기려고 했는데 딱히 마땅한 곳이 없어서 화지를 조금 바꿨어요.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 네, 안 끊기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아무리 봐도. 그쵸? 엄청 근데 왜냐면 여기가 제일 조용하기도 하고 뭔가 아늑하기도 하고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뭔 말하려 했냐? 아 맞다. 네 음악방송 아, 제 TOP 사옥에서 JPEG은 녹음실입니다. 녹음실 음악방송. 그래서 내일 음악 중심 있고 인기가요까지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다고 말을 하려고 킨 거였고요. 네. 그리고 허니튼도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킨 거죠. 후속곡 활동하는 소감은 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후속곡 활동부터 처음이에요 진짜. 그래서 후속곡 활동을 처음 하는 기분은 되게 새롭고 그냥 후속곡이라 생각 안 하고 저희는 지금 타이틀 한 번 더 하는 느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민수야 머리 어떻게 할 거라고 물어보셨는데 내일 제 얼굴 상태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었어라고 하셨는데 저녁 아직 안 먹었습니다. 데스티니 완전 타이틀감. 아 진짜요? 이번에 잘 만들어준 거예요? 결아 옷깃 안무 한 번만 보여줘라고 하셨는데 옷깃 안무가 뭐예요? 이거 말하시는 건가? 그게 몸을 베 I don't wanna take a time on you 날 당기고 있어 나 데스티니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My destiny 모자 바꿔야 되나? 뭐 아무튼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게 조금 신기한 게 촬영장 찍으면서 이제 영준쌤이 거기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결아 이거 이렇게 한번 해봐라. 자켓 들면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데스티니 이렇게 바뀐 거예요. 거기 촬영장에서 뮤직비디오 라이브 끝나면 집 가서 밥 먹을 것 같아요. 한 번은 덤마 한 번은 깜모할 예정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제 뮤직비디오는 다 올림머리였어가지고 일단 고민을 좀 해볼 것 같아요. 민수야, 내가 천재를 좋아하고 있더라고? 천재? 저 천재 아닌데.
안무 연습하다가 재밌는 에피소드 없어요. 안무 연습하다가 재밌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제가 처음 안무 레슨 받은 날 거의 1절까지 나갔어야 했단 말이에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그날에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열심히 땀을 엄청 많이 흘리면서 했다? 약간 이런 기억이 있는 네. 그때가 그랬습니다. 몇 시간 했으라고 하셨는데 제 기억에 첫날에가 한 6시간 한것 같고 둘째 날이 진짜 오래 했어요. 둘째 날이 한 둘째 날 9시간 있었나? 8시간 있었나? 그런데 오직 너 하나만 보여. 한 번만 불러줄 수 있어? 오직 너 하나만 보여? 오직 너 하나만 보여가 뭐예요? 제 파트 말하시는 건가? 잠깐만요. 어디 말하시는 건지 한번 들어보고 제가 한번 연습을 조금 본인 노래 두 달 만에 까먹고 막 이러셨는데 아 그게 아니라 그 갑자기 가사 말하시니까 어디야 짠단 설명할 수 여기도 아닌데? 오지 않을 아침까지 원런 이거 아니에요? 오직 너 하나만 보여라는 가사는 없는데 그러니까 더 내서요 오지 않을 여기 말하시는구나 아 죄송 오로지 너 하나만 보여 여기 내 파트인가? 오직 너 하나만 보여 여기 말하신 거예요? 아 후렴 전에 그러면 후렴 전에 그게 불러드릴게요 두 눈을 가려줘 오로지 너 하나만 보여 짠짠 약간 이런 파트인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노래 튼 김에 전을 한번 들어볼까? 근데 오늘 엄마한테 카톡이 왔거든요? 오늘 엄마한테 카톡 왔는데 아들 뭐해? 이렇게 방금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아들 브이앱 곧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음원 총동팀에 들어가고 싶다 엄마가 어떻게 하는 거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켜야 되니까 누나한테 물어본다고 해가지고 알았다 누나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 약간 이런 거를 말하는 엄마가 참 저는 귀여운 것 같아요.
나이트랑 데스티니 중에 안무가 뭐가 더 힘들어요? 라고 하셨는데 나이트는요 뭐가 더 힘들지? 아! 제가 그 라이트 할 때는 그 몸 쓰는 것 때문에 조금 더 힘든 건 저는 라이트고요. 데스티니는 일단 점프도 되게 많고 약간 무릎이나 약간 관절이 조금 아픈 느낌이라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약간 무릎 쓰고 바닥 쓰고 하는 게 더 많아서 약간 몸이 조금 더 아픈? 근데 둘 다 안무 괜찮아요. 그리고 자체가 그 파워가 데스티니가 좀 더 셉니다. 데스티니 노래 자체가 되게 약간 땡땡 있는 노래라서 결국에는 둘 다 힘들다입니다. 둘 다 힘들다. 관절 소중하냐고요? 관절 관리 잘 해야죠. 아 근데 밑에 계속 댓글 이렇게 올라와서 얼굴이 가려지긴 하네. 이틀을 위해 무릎을 간다고 라고 하셨는데 갈 수 있죠. 제가 좋아하는 최애 안무는요 이번에 데스티니에서 일단은 저도 이거 되게 좋아하고 데스티니 이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거요. 그 지금 세게 몸을 베베 이거 이런 안무가 있어요. 좀 이렇게 돌리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몸을 baby do I don't wanna take one time on you 날 당기고 있어 약간 이런 건데 여기 괜찮아요. 그래서 연습할 때 거의 그 잡는 거 할 때는 거의 너무 빡세게 할 때는 그 정도는 못하는데 이걸 배울 때는 거의 이렇게 배웠어요. 거의 이 정도로 넘기라고 아예 맨 뒤까지 이렇게 훔 훔. 근데 춤출 때는 그 정도는 못하고 그래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스페이도 되냐고요? 이거 뮤직비디오 나온 장면인데요? 뮤직비디오 나온 거 말하면 안 되나? 이거 스포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 괜찮고 그리고 일단 그리고 좀 딴딴딴 쿵 이게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타서 이렇게 쿵 잡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다 후렴구인데 더 세게 몸을 baby I don't wanna take one time on you 이렇게 take one time on you 이렇게 잡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나? 이 카메라에는 제가 조금 나와가지고 이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괜찮아요. You 다 나오네. 네. 그래서 이 부분 괜찮고 그리고 인트로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인트로 때 이게 퉁, 차, 땅, 땅, 땅 이렇게 하는 안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자를 쪼갠 거 자체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V앱에서 연습한다라고 하셨는데 방금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또
맹물 마시는 거 찬바라고 하셨는데 이거 추워가지고 따뜻한 물. 네, 따뜻한 물이에요. 날이 많이 추우니까 여러분들 다 감기 조심하세요. 갑자기 엄청 추워졌어. 날씨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 그냥 다리 끈하는 거 알죠? 오늘도 그래서 얘기해줘도 되나? 다리끼 났으니까 그 최대 안 나는 그 안 보이게 하는 제스처를 연습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게 안 보이게. 놀릴 건 없는데 안 듣게 할 정도는 아니고요. 안 듣게 할 정도는 아니에요. 패딩 꺼냈다 안 꺼냈다. 패딩 당연히 꺼냈죠. 패딩 다 드라이 맡겨가지고 다시 다 꺼냈습니다. 수인이 다리 깨난 거 놀림 멤버 누구냐고요? 놀림 멤버 없는데? 다리 깨났다고 놀림 멤버 없는데? 네, 많이 심한 건 아니고 그래도 일단 그 관리는 해야 되고 약도 잘 먹어야 돼요. 왜 창현이랑 동렬이 놀릴 것 같다고요? 그래요? 아무도 안 놀렸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과제요? 과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래서 우리 팬분들 그 토요일 날은 이제 팬싸가 또 없잖아요. 그래서 뵐 수 있을 때 보려고 잠깐 왔고요. 자연스럽게 질문 같은 거 몇 가지 읽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야 건강 조심히야. 알지 알지 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알지 알지.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내가 심기가 아니었으면 과제 대필해주는데 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결합 후에 꿀봉한테 생긴 거 봤어? 아, 네, 봤습니다. 데스티니 너무 기대 이상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형팬이 항상 좋아해. 아, 감사합니다. 알지, 알지. 데스티니에서 탐나는 파트라고 하셨는데, 탐나는 파트. 저는 이번에 만족해서 탐나는 파트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데스티니 컨셉은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라이트보다는 조금 강한 느낌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게 너무 센 느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뮤직비디오 때는 곡 해석을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살짝은 밝은 느낌도 섞여 있는 것 같아서 라이트에서 조금 무게감 있는 라이트 같은 버전이라서 그래서 살짝은 더 웃어도 됐었을 것 같은데 라는 약간 후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할 때는 살짝 더 웃어도 될 것 같다 라고 생각 중입니다. 그 호피 민수 진짜 치였다 나.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무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데스티니 뮤직비디오가 댄스 뮤직비디오라서 춤을 굉장히 많이 췄어요. 그래서 열심히 진짜 열심히 춤을 췄던 그 뮤직비디오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춤을 많이 췄죠. 노래 너무 좋음. 감사합니다. 오늘 고등학생 같아요? 그래요? 편하게, 연습복이라서 그런가? 이번에도 NU 윙크라고 하셨는데, NU 윙크는 라이트 때만 그 약속했던 걸로, 네. NU 윙크는 조금 부끄러울 것 같네요. 너무 편하게 나온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편하게 나온 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내 하수빈들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이런 편한 상태로 얘기하는 것도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노래를 들어볼까? 오늘 추천곡 데스티니 하겠습니다. 데스티니. 아, 제가 오디션 봤을 때 이렇게 춤추라고 했을 때 이렇게 쳤었는데. 25학년이요. 군대 박사까지는 아니고 이렇게는 쳤던 것 같은데. 아, 뮤비 때 머리에 빨간 거 뿌린 게 아니라요. 그 빨간색 피스를 단 거예요. 피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머리 해서 들어서 여기다가 이런 데다가 이렇게. 그냥 본드 있거든요, 헤어 본드. 그거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알람 꺼놔야겠다. 오늘은 고양이야 여우야라고 하셨는데 모르겠네요. 오늘 약간 고양이 같은데요? 아닌가? 오늘 그냥 저 같아요. 저 헤어피스인데 이렇게 붙이는 헤어피스. 이걸 똑딱이로 하는 헤어피스가 아니라 똑딱이가 아니라 진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뗄 때도 되게 힘들기 때문에
say good morning, baby. I don't want to take the time. You 내 장기로 웃어. 왜 뒤에 왕자는 얘기 아니죠? 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너무 아니어서 다음에 메이크업 할 때 한번 할게요. 그러면 나 당겨줘. 데스티니 뮤비에선 완전 제규어. 내일 왕관 이무지라고 하셨는데 내일은 뭐 셀카 올리면은 왕관 이무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규어 같긴 해요. 저도 보면서 약간 그랬어요. 지금 되게 다 세 보이는 제규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규어 잡아왔어. 아니요, 잡아오진 않았고. 근데 그 뭐냐, 그 머리를 올렸는데 이제 올리면 내리기가 힘들잖아요. 왜냐면 고정을 좀 세게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계속 연결해서 갔는데 모니터를 하는데 조금 제가 봐도 제가 좀 무섭게 생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무섭게 생겼구나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무표정일 때는 되게 약간 세 보이게 생겼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었어가지고 저는 잘 몰랐었는데 그때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안 무섭게 생겼어요? 일단 여러분 내일 머리는 뭐라고 얘기는 뭐 했다고 얘기는 뭐 하겠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확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더큰 머리 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 이거 하고 이제 우리 노래 중에 이제 듣고 싶은 하나 듣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금요일인데 금요일도 마무리 잘 하시고 추우니까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알겠죠? 오랜만에 이대로 들어야겠다. 이대로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체감 영하 8도라고요? 영하 8도? 말도 안 돼.
그저 지금처럼만 곁에 있어줘요 baby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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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당신다 해도 그대만 사랑해요 이대로 이대로 요즘 드라마, 아 드라마 안 봅니다. 드라마 안 봤습니다. 지금처럼 민수 곁에 있어도 됩니까? 네, 됩니다. 민수 옷 따뜻하게 입고 가라. 아, 알겠습니다. 제가 장르고 드라마인데 드라마 나도 안 봐 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장르였구나. 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도 잘 조심히 잘 보내시고 여러분은 항상 조심하시고 알겠죠? 저도 항상 조심히 네 감기 조심하면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데스티니 무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응원 많이 해주세요. 제가 멀리서 듣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대로 이대로 나의 언제까지 우린 이대로 바이바이.